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저는 주일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 시간이 30분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바뀌고 또 영적인 눈이 뜨이고 또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30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정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해되고 또 믿어지고 누려지기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이 굉장히 놀라운 개념입니다. 심지어는 좀 위험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자리를 잡고 또 돈을 벌고 또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이름을 날리고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되면 그럼 세상을 정말 잘 산 거죠, 그죠? 근데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 나라를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성공해야 되는 곳이 아니고 이겨야 되는 곳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세상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겨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번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를 오늘 여러분은 도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은 성공해야 되는 곳이냐 이겨야 되는 곳이냐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요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좁은 뜻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당시 때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하던 핍박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걸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안에 다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일을 겪게 되겠죠. 초대교회 때부터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과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왕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섰을 때 세상은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목적은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통스럽게만 하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에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법대로 세상 원리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성공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핍박이 아니고 유혹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지게도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다 무너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그때서야 열리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실패를 했던 것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유혹을 가져옵니다. 유혹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골치 아픈 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 있으니까 세상 재미를 즐기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만날 때는 오히려 더 분명한 믿음으로 서게 되다가 유혹을 받을 때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버리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걱정하신 것이 있으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믿는 자들 안에 기가 막힌 일을 볼 것이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집 사고 땅 사고 자녀들 기르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거죠. 마치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땅 사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돈 모으고 여기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여기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하느라고 태어난 것처럼. 지금도 그런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될까 봐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실화를 하나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어요. 그것은 롯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무너질 때, 불타서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99.99% 구원받았어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실제로 소돔성의 유황불이 임할 때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에서 벗어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9.99%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이제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리게 될 텐데 너는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 그 대신에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소돔성 뒤돌아보면 안 된다.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어떤 일이 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든지 뒤돌아보면 넌 죽는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라. 여러분,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건짐을 받는 사람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어려운 계명입니까? 아, 뒤만 안 돌아보면 구원 받는다면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면.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마음에 세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소돔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소돔에다가 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 멸망할 소돔에다가 자기 좋은 거 다 쌓았던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소돔성에 온통 자기 좋은 거 다 쌓아놓고 살았어요. 거기가 롯의 아내에게는 만세반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멸망당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은 받았지만 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결국은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돌아설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내가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의식이 없이 살았어요. 이랬던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거기 있는 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건 롯의 아내 이야기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관계가 싸우는 관계예요. 세상에 복종하고 그저 세상에 순응하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싸우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게 다르면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갑니다. 때때로 세상 걸 버려야 되면 우리는 깨끗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는 걸 보지요. 서로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쯤 성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기는 겁니다. 너가 이겼느냐 하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2장 7절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고, 2장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3장 5절에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3장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3장 21절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다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에서의 오직 관심은 내가 이기는 자인가 하는 거죠.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고 성공했냐가 아니고 이기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나옵니다. 다 이긴 사람들. 에녹은 이긴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이긴 사람이었고, 이삭 이긴 사람이었고, 야곱 이긴 사람이었고, 요셉 이긴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가면 붙잡혀가는 거고, 뺏어가면 뺏기는 거고, 쫓아내면 쫓겨나는 거고,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핍박하면 그냥 당하고, 쫓아내면 쫓겨나가고, 죽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한 번도 싸워보거나 대항해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황제가 공인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로마가 우리가 졌다는 고백, 너희들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왜? 죽이고 계속 죽였는데 기독교인들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죽이는데 한 번도 대항을 안 합니다. 그냥 칼로 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냥 죽어가요. 나중에는 죽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이면서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사참배 거부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죄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5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이런 걸 이겼다고 하는 거죠. 중국이 2002년에 전인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강령 하나를 바꿉니다. 그것은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고 바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은 모든 예배 금지, 신학교 다 문 닫고, 예배당 다 문 닫고, 선교사 다 쫓겨나가고, 목사들은 다 감옥 들어가고. 그런데 기독교인이 4배나 더 늘었어요. 그 다음부터 개방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배는 드리게 하지만 온갖 제약과 그리고 걸림돌들 두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종교인은, 기독교인은 공산당원이 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출세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출세를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장성될 사람도 자기는 장성되는 걸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국회의원급에 해당되는 전대의원 되는 일도 포기하고 나는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막 속출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서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까? 감히 누가 도대체 감히 세상을 이기겠다고 나섭니까? 바로 나다. 예수를 믿는 나다.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눈이 열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뭐로 알죠? 세상 사람들은 친부모인지 아닌지를 유전자 검사로 안다고 그럽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제 친자 확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임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걸 하나님의 씨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9절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얼굴 생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사람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4살 된 막내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뭐 사람이 목사라고 갑자기 죽는 일이 없을까요? 근데 이 4살 된 딸이 아빠인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딸에게 영생에 대한 확인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4살 된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애야, 아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단다. 근데 그렇게 죽으면 아빠는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 그러면 천국에 아빠가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아빠가 혹시 죽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이 딸이 땡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왜? 너무 쿨하게 반응하니까. 아빠가 죽는다 그러면 뭐 두려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러지 마 그러기도 하고 뭐 이래야 그 다음에 이제 찬찬하게 천국이 있단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갈 텐데 뭐 너무 감사하다고 이 얘기 나오니까 얘가 뭘 잘 못 알아듣는 거. 너무 어리니까 개념이 없구나. 그래서 또 다시 좀 뒤집어가지고 너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너가. 그러면 너 천국에 가서 아빠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딸이 물론이죠. 또 너무 쿨하게 반응하니까
얘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 네 살 된 딸에게 다시 물었대요. 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아니, 너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 네 살 된 딸아이가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아, 네 살 된 아이도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구나. 네 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아빠도 죽으면 천국에 가고 나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중요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실패했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한다. 이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면 그러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사랑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세상 원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특징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달라요. 세상은 사랑 안 한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한다고 벌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기뻐요. 절대로 무겁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삽니다. 기쁘니까, 그렇게 사는 게 기쁘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형제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자매와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미워하지 않잖아.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잖아.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고생을 하니?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형제에게 물었어요. 그런 나와 왜 결혼하려고 하니?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똑같아. 사랑하면 어려운 게 안 보여.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 그 형제가 비로소 믿음이 도대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참 독특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세상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포기해서라도, 성공을 포기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있고
오셨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이 조그만 가슴에, 이 조그만 가슴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들어와 계신 주 예수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크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 예수님,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 그리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작아져요. 독일이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그때 마르틴 니믈러 목사님이 이 히틀러에게 반대하고 반항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7년 동안 감옥살이를, 독방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 니믈러 목사님이 계신 이 독방에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어서 바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거기서 하늘을 보고 또 나무를 보는데 이 감옥의 창문이 어디로 향해 나 있냐면 교수대를 향하여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보면 교수대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니믈러 목사님은 항상 눈을 뜨면 교수대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점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죽겠지. 점점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죽는 꿈을 여러 차례 꾸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냥 말라져가는 거죠.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니믈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내가 왜 저 교수대만 바라보고 사는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끌려가서 저렇게 죽겠는데 내가 그때는 어떻게 내가 죽을까? 그러면서 온갖 불길하고 끔찍한 상상을 늘 해왔어요. 근데 그날 내가 교수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니믈러 목사님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저 교수대에 끌려가서 죽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다른 걱정할 게 없구나.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도 죽으면 되는 거구나.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젠 끌려가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죽어야 될지 딱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고 잠을 그렇게 달게 잘 수가 없고 천사가 그 감옥 안에 자기를 돕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니믈러 목사님의 감옥 생활은 수도원 생활이었어요. 그가 7년 뒤에 출옥했을 때 고백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있다가 나온 것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30분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설교한 지 약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텐데,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내가 승진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겨야 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까? 여러분, 세상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건 부산물입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된다는 말이 그냥 또 딱 걸리는 분. 아직까지도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 성공 안 주셔도 된다는 이 고백이 언뜻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못 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지, 감히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지 여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인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렸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과 다르게 여러분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와 다른 방법으로 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에게. 세상은 완전히 달리 보여요. 세상 성공, 미련 남는 사람들, 사도 바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 성공, 유익, 배설물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 배설물처럼 여기라가 아니고 배설물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의 비유로 천국에는 길, 바닥재가 황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황금이 도로 포장재예요. 지금 금바지 끼신 분들, 지금 도로 포장재를 지금 손가락에 걸고 있는 겁니다. 아스팔트 굳혀놓은 거 지금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이제는 뭐 그거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이는데 뭐 도로 포장재로 보이는데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 성공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면 버리는 게 조금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 지난 주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삶의 실패를 겪고 그리고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돈 잃어버린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건 가장 큰 것을 얻었다. 자기는 축복받은 사람.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은 가장 큰 거고 하나님은 가장 작은 거 아십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이는 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도 가라, 십자가도 지라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가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어진다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받은 겁니다. 승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김은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고 세상에 비즈니스하고 또 세상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지금 마음에 아, 또 어떻게 사나.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이길 기회를 주셨구나. 이번 한 주간 또 놀랍게 이길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척들하고 명절에 만날 때 아, 또 어떻게 하나.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될 것은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승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셨으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한 번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어느 남자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 교회 교인도 아니세요. 어떻게 첫째 날 저녁 집회 왔다가 그냥 한 주간 동안 직장 휴가를 얻고 새벽부터 부흥회를 참석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기독교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에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사표 쓰고 그리고 100일 동안 아침 새벽 금식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뚜렷한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답답해하다가 부흥에 왔다가 그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답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왜 자꾸 도망가려고만 하느냐. 너는 실망했다,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너는 그러면서 왜 자꾸 도망만 다니려고 하냐. 너 평생 도망만 다닐래. 너는 왜 그 단체를 위해서 그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너가 그렇게 느끼면서도 한 번 더 제대로 싸워보려고 안 하냐. 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대적해 본 적이 없잖아.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에는 일찍 제가 사무실에 나가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 모임 안에 단체 안에 역사하는 이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를 꾸짖고 제가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보낸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에 자꾸만 도망만 다니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이길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구하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이기는 분이시니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세상을 감히 이기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지. 예수 믿는 나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잠잠히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세상 무서워서 움츠려들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풀려서 눈동자에는 힘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길 엄두도 내지 못하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고민도 많고 원망과 불평만 있고 안 된다는 생각에만 묶여 있었던 저희들 주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잠잠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주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일으켜내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눈을 새롭게 열어주소서. 세상을 보는 눈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도 열어주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도대체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지 예수 믿는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게 해주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이기는 역사를 주소서, 증거를 주소서. 심령 안에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랑으로 이기고 기쁨으로 이기고 선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또 진정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이 사회가 달라지고 이 민족이 통일이 되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주님 받아주소서. 저희들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간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축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으소서. 오늘도 일일이 머리머리에 안수하소서. 육신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것을 치료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번 명절에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족과 친지들이 다 구원받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선교사님들, 특히 핍박당하는 곳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속히 구원받아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